자, 고양이 인터뷰. 너, 자, 이게 얘가 많이 늙었어, 나이가. 보면. 얘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예민해. 그럼 이런 애들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야. 얘네들 함부로 건드렸다 나중에 얘네들이 저기 한을 품고 귀신이 되잖아요. 어떻게? 해코지 장난 아니야.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, 고양이들. 그래서 고양이라는 동물이 은혜를 입으면 또 갚아. 이거 줬으니까 이거는 인터뷰 대까지. 이게 무슨 은혜야? 야, 이게 누가 버렸어? 가족들이 버렸대. 그럼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? 그 버린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대. 여기 있어. 이또 그거. 어메어메어메 그래. 얘하고 얘기 안. 저는 무의식하고도 이게 소통이 돼요. 얘가 좀. 아까 제가 딱 봤을 때 눈치 봤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할래요. 입이 무거운 애야. 그럼 어떻게 하냐고? 얘 무의식이 얘기를 해줘요. 애구들이. 얘도 애구리기 때문에 애구들끼리 저는 이거 갖다 소통하는 그 능력이 있어.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. 근데 누가 지금 얘기를 하냐? 얘몸 안에 있는 애구들이 얘기하는 거야. 이몸 안에. 애구들이 날 지금 쳐다보고 있어. 뇌의식으로는 내 말을 그냥 귀뚱으로 들어. 알아듣는데. 자기 사연 얘기하고 싶지 않다, 이거야. 누가 저기 버렸어? 가족들이 버렸대. 왜? 자기도 모르겠대. 왜 버렸는지. 아마 귀찮아서 버린 것 같아. 많이 배고팠구나? 그래. 뭐가? 자, 여기 좀 뭐가 생기죠? 자, 무의식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. 약간, 여기가 좀 틀리게 보이죠? 자, 얘는 뇌의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? 내 말에 답변을 안 해. 듣긴 하는데. 별로 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. 근데 무의식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, 애고들은.